2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럼 다음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타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살 수가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한 거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태어남 그리고 자기의 소년 시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가야 될 어른이 된다면은 성실과 끈기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마다 자기 성실과 자기 끈기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기 인생 얼마나 여러분 삶이 두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서글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처소죠. 그곳을 자기의 예배처소로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수많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 삶과 죽음이 늘 교차됐던 그런 삶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삭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은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자기가 했던 일들 그 평생에 한번 노력을 드려도 될까 말까 한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빼앗기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빼앗겼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언약을 받은 다음에는 또다시 여기 보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허무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 이삭의 말씀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야곱의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아들 야곱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야곱 뭐 이야기를 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도 참 아주 기구한 그런 삶이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 두 번째로 이제 쌍둥이인데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이름 진 것은 그 발을 붙잡고 나왔다는 발 뒤꿈치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해두시 늘 그 2등 인생 남의 발 붙잡고 쫓아간 그렇게 살아온 인생 더군다나 몸이 약했어요.
남자인데 남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거죠. 이건 뭐 서글픈 인생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온 것인데,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존 전략에 의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형의 그 이 죽음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산 속에 해는 떨어지고 잘 곳은 없고 광야한 곳 산 속에서 그냥 쓰러져 자는 거죠. 쓰러져 자는데 꿈을 꾸게 되잖아요. 밤에 천사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고 천사가 우르락내락하면서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삭에게 해줬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광야에 광야 돌만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눈물 많은 눈물이 바다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고 나중에는 그 발 뒤꿈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야곱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요 그 형제들 중에서 아주 막내면서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근데 해세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 이세 아버지 이세 집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기름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가서 이제 기름 부고 이렇게 축복을 해라라고 했을 때 가가지고 내 아들을 다 데려왔을 때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시지 않는 거 이상하다 말이지. 이게 다냐 말이야. 또 아들이 없느냐 그렇게 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 저 바깥에 있다고 말이죠. 데려와라 말이지. 그럴 정도로 아버지도 그렇고 보잘것없는 얘가 무슨 큰 인물이 되겠나라고 그렇게 아예 제외해놓은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그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그 장애, 장벽 그러한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과 두려움, 여러분 다윗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냐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그 대항한다는 것은 죽음에 직면한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갔던 인생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단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투구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만큼 이게 이 갑옷과 방패가
창과 이거 칼을 잘 막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또 이 검은 어떠한 그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이 다 줬잖아요. 왕이 이제 이거 그러면은 입고 나가라. 그랬더니 다 벗어버렸어요.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든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 다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그런 그 무서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전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삶,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 이런 것이 오늘 그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는 사실은 가난한 그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아주 정중한 인사 한번 받지 못한 그런 아주 시골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눈에 이렇게 두르지도 않는 그런 시골 처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너에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 아닙니까? 이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돌보시고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자기에게 닥친 뻑찬 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오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입이 열리고 이 속에서 터져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 우리가 드리지만 평생을 외롭고 가난하고 고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벽을 허는 그런 작업이셨어요. 여기 삭개오,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또 세리 마태, 뭐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던 여인, 가족이 있고 가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피를 하혈하는 병을 가지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동네로부터 추출을 당하게 됐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은 그 육신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그 사회와 가족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팽개침을 당한 그들의 그 삶을 다시 환원시켜서 그들의 사회로 가족으로 되돌려주신,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팽개침을 당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쌓여졌던 쳐졌던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다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갈라졌던 가족과 사회 속으로도 다시 환원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빠짐없이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 우리들의 과거를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나와 마찬가지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손을 그들과 함께 내밀어서 함께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 하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우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돌리고 우리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손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내밀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그런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고난과 눈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 있는 채는 했죠. 채는 했어요. 우리가 진실됨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있잖아요. 동정하는 채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더 탐욕과 그런 억압 속에서 악어의 눈물 아시죠? 악어가 이런 그 눈물을 흘리는데 악어가 자기 그 먹이를 잡아서 자기 입보다 더 큰 먹이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막 꽉 삼키고 이거 씹지도 않고 한꺼번에 꿀꺽 삼키는 거예요. 꿀꺽 삼키는데 너무 커가지고 숨도 막혀가지고 꿀꺽 삼킨 다음에 숨을 몰아서 꽉 쉬면서 쉬다 보니까 눈물샘이 눌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 죽는 자기 입에 죽는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그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악의 눈물. 그러니까 우위선이죠. 우위선의 눈물이고 가증스러운 눈물. 그런 그 악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함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보여도 다 약합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와, 목사님은 믿음도 강하고 굉장히, 그러나 저도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는 작은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나고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고 따뜻한 눈동자 한번 마주쳐 주는 것, 카페 하나 마시는 것,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탄절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